안녕하세요. 별빛하늘 이동식주택입니다. 오늘 영상은 별빛하늘 이동주택의 다락 계단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동식주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. 30년 동안 건축 사업에 몰두했던 별빛하늘 이동주택은 이 수납 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고민을 하였습니다. 다락으로 연결되는 계단 부분 빈 공간에 수납 공간을 추가하고 문을 설치해서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. 별빛하늘 농막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아주 만족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단 수납 공간이었습니다. 그러면 계단 옵션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기본 계단이 있는데요. 별빛하늘의 기본 나무 계단은 총 5칸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작은 냉장고 수납도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. 또 다른 옵션으로는 가구 계단형 옵션이 있습니다. 이 가구 계단형 옵션은 총 6칸의 다양한 사이즈의 수납칸을 제작하였는데요. 짜투리 공간마다 추가 수납장이 있어서 잡동산이나 옷가지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옷장에 더해 밥솥을 넣을 수 있는 슬라이딩을 만들어드리고 콘센트까지 설치해드리죠. 가구 계단형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계단이 한 칸 더 늘어나서 완만한 계단이 됩니다. 계단 오르내림에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더 편해지실 수 있는 장점도 있죠. 각각의 수납칸에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문들이 설치되어서 농막 내부가 밝아지고 정돈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. 다양한 농막들이 있지만 이러한 수납 공간을 넉넉히 확보한 농막은 정말 찾기 힘드셨을 것입니다. 몇 년 동안이나 고객 만족을 실현한 이 별빛하늘 이동주택에서 수납 공간이 넉넉한 농막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별빛하늘 이동주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